김기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수호하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문화의 수호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문화운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잃지 말고 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존해 나가야 될까요? 자, 바로 우리의 국어 연구와 역사 연구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이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의 이 국어 연구라든지 이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들은 우리의 이 민족의 이 정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제 계속 쭉 이어나가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어 연구라든지 역사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국어에 해당하는 이 국어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국어, 즉 한글을 이제 지능하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한글 지능 운동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이 1907년부터 국문연구소를 통해서 주시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국어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1910년에 경수국치로 나라를 잃고 이제 식민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0년대에는 거의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이 거의 대부분 이제 폐쇄가 됐었고 20년대의 문화 통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 국어 연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1921년에 세워진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자, 이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회를 갖고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자를 계속 보급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었고요. 또 오늘날의 한글날이 10월 9일이죠. 자, 이 한글날을 지칭하는 이 최초의 한글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야날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이 한글이 만들어진 이 한글날을 기념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기관지로서 이제 한글이라는 이 잡지를 발간을 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역할인데요. 자, 이게 이제 30년대 때 가게 되면은 이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은 탄압을 이제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선어 연구회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하는 이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193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사립학교에 이제 각각의 국어 교재들을 이제 보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글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글 맞춤법들이 많이 틀리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이 민중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에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조선어 사전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는 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이 이제 방해를 하면서 결국 우리말 큰 사전은 이제 편찬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자, 이 이후에 이 조선어 사전을 이제 편찬하는 그 도중에 일제에 발각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일제는 이 조선어 학회가 이제 이 독립운동 단체라는 그거를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시한유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회원들에게 이 실형을 계속 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민족의 의식을 계속 고양시켰다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들을 이제 우리의 이 조선어학회에 이 소속된 사람들을 탄압하고 투옥하는 이런 조선어학회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1942년에 조선어학회도 해산이 되고 말죠. 자, 이후에 이제 1949년에 이제 뭐 한글학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조선어학회를 계승해서 계속해서 이 한글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일제강점기 때는 이 조선어학회가 1942년에 이제 해산이 된 다음부터 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우리의 역사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연구를 보자면요, 우리의 뿌리와 이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주면서 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인은 이제 일본인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식민사관인데요.
주로 이제 이 식민사관을 주도했던 이런 조직은 이제 조선 반도사를 편찰했었던 중추원이 있었고요. 이때 이 중추원에서는 우리의 이 한일 합병 같은 경우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조선 반도사인데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사 편수회는요, 조선사라고 하는 이 책을 편집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또 우리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이 연구단체이고요. 또 청구학회라는 단체는 1926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을 확립해서 결국 보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식민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타율성. 자, 우리 민족이요. 스스로 이제 항상 고대에서는 고대부터 해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 이후로는 일본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는 이제 결코 발전을 시킬 수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이 없이는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일본이 이제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비석이 조금 깨부셔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말해서 왜가 16년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와서 이 보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정복을 했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가야 지방에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이런 이 역사를 이제 왜곡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의 이 시민사학을 심어주게 되는 게 바로 이 타율성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체성론인데 우리는 계속 한 곳에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이 근대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봉건사회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봉건사회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자본 축적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의 맹화가 싹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사의 내재적인 이 발전이 없었다고 짓밟아버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그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인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당파성론이 있는데요. 이 당파성론은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이 붕당정책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우리가 이 살인들이 계속 이 당파 싸움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이제 나오다가 결국 일당 전제하러 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붕당정책을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 우리는 당파성이 워낙에 강해서 놔두면 갈라지고 갈라지면 싸운다. 자, 이거를 이제 보편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이 당파성을 이제 가진 민족으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당파성론입니다. 자, 이 타율성론, 정체성론, 이 당파성론이 바로 우리의 이 식민사관을 이제 주관하는 이런 이론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대로 동화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연구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사학에서는 이제 시험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이 사학이 대표적으로 이 식민사관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이 역사 연구를 주도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주의 사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사학에 대항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수호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발전과 그 다음에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학이 연구가 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전체나 편년체로 쓰여졌던 이런 역사서술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근대적으로 조금 쉽게 쓰여진 역사서술 방식을 지향하고요. 또 지배자가 이런 지배층이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중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 경향들을 이제 서술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박은식과 신채호가 굉장히 출제율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에게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이제 우리는 어리라고, 우리는 이때 이 박은식이 했던 걸 혼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박은식의 사상은요, 일단 양명하게 입각해서 실천적이고 굉장히 민족적인 이런 유신, 그 유교 귀신을 이제
주장하면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박은식이 유교구신론이라는 이제 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저서로는 한국동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는요, 같이 똑같은 출제율이 높은 사람인데요. 역사의 주체를 영웅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인전 같은 경우를 많이 썼는데, 을지문덕전이라든지 강감찬전이라든지 이순신전과 같은 이런 위인전을 많이 써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우리의 정신을 난가사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난가사상은 하랑의 정신으로서 유불도를 비롯한 이런 주체적인 우리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신채호는요, 일단 저서로 보면 독사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은 우리가 이 일제가 주장하고 있는 식민사관이 허구되어 있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이 이제 유기체로서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관념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조선상고사 같은 이 책에서는요, 역사를 아와 비아가 있는데, 이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요, 아까 이제 난가사상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묘청의 서유춘도운동을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이 조선 역사상에 묘청의 서유춘도운동이 이런 김부식과 같은 이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되는 걸 보면서 1000년 일대에 가장 제1대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했던 이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정인호는요, 이 우리의 정신을 어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리설려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인평 같은 경우에는 조선심이라고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조선 정신을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이들의 이 민족주의 사항은요, 대체적으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조금은 다른 이런 특수성을 워낙에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보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신사관이라든지 이제 강한 투쟁사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우리 세계사적으로 약간의 보편성이 조금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보편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주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민족주의 사항은 대체적으로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에 비해서 사회경제사학은 오히려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계사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사학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사적인 보편사적에 있어서 이제 봉건주의, 봉건사회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정체되어 있다는 정체성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이 큰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사회경제사나 조선봉건사회경제사와 같은 이런 책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물사관을 비롯한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한국,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개의 이 원칙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요. 먼저 삼국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원시 공산제 사회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삼국 시대 자체를 노예제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를 동양적인 봉건사회로 보고 있고요. 개항 이후부터는 이제 이식된 자본주의 사회로 파악을 하면서 이 세계사적인 보편사 안에서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사회경제사학의 이 의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1920년대 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진화론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식민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주의가 많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패배주의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내면적인, 외면적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시킨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이런 발전 법칙을 해명하게 되면서 이 실천적인 의미를 이제 이론화시키면서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족 문제보다도 이 계급 의식을 좀 강조하는 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유물사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사의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정체
이제 우리의 고유성을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경제사학자들은요, 한국 사회의 이 주체성 이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실증사학을 보시겠는데요. 이 실증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그게 목표가 되겠는데, 이것들을 실증적으로 이제 묘사하려는 이런 고증학적인 고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사실만을 표방하는 랑케사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고증주의를 표방하면서 과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이런 진단한테를 만들어서 이들만의 실증사학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진단한테에서 만들었던 잡지가 있어요. 바로 그 잡지가 바로 진단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진단한테는요, 이병도와 손진태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봤을 때,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이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기보다는 과거를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실 인식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지금이 이제 일제 강점기니까 일제와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개별적 사실들을 고증하는 데 이제 체계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역사학을 과학화하거나 이런 독립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는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국어연구와 이런 심리사관을 극복하는 역사연구는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학자들 뿐만 아니라요, 종교를 가진 이런 각 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운동을 이제 주도했었던, 초창기에 3.1운동을 주도했었던 종교죠. 자, 이 천도교 같은 경우 원래 동학인데요. 동학의 1대 교주가 최재우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이고, 자, 3대 교주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 천도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3.1운동을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운동으로는요, 개벽사를 건립하게 되면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서는 청소년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각과 이 근대 문물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보성학교라든지 동덕학원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도 운영했었습니다. 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3, 40년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되는데 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었고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과 같은 이런 사회사업을 확대하면서 경향이라고 하는 잡지를 감행하고 무장항일단체 의민단을 조직했다는 것이 의미가 되겠고요. 대종교 같은 경우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만주에서 중광단이라든지 정의단, 군정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권 수호 운동에 따라서 일제 침략에 저항하고 매국노를 처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는요, 우리의 이 독립청원서를 파리 광화회에 제출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이제 다른 이제 세계 외교적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상당히 탄압을 받아서인지 이때 불교 계통에서 친일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용원을 비롯한 이런 불교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서 이 일본이 사찰령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찰령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때 한용원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찰령을 반대하고요. 또 그러면서 근대적인 교육기관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교화나 교육 그리고 자선의 이 3대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이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저축하고 개간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우리 민족 자립경제를 추구하려고 했던 쪽이 바로 원불교인데요. 남녀평등과 이 허례의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새생활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이 원불교에서 진행했던 종교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문학과 예술 활동에서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 각각의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에마다 각각의 이제 이 활동들이 조금은 나누어져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0년대에는 우리가 무단통치를 당했던 시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근대 소설이나 이런 이 새로운 장르들이 많이 개척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저항적인 부분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문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술로 봤을 때는 20년대 때는 이제 친일파 경향으로 이제 조금 돌아서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하게 돌아서다 보면 저항문학이나 이런 저항예술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30년대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친일파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해 두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이제 문학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은요, 1910년도에 이광수가 무정이라는 이걸 통해서 이 근대 소설의 역사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광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친일파의 대두 이광수를 보죠. 하지만 이광수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천재적인 이런 이 문학가였어요. 그래서 이 근대 소설을 이광수를 빼고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광수는 이제 뛰어난 이 문학가였다는 것이죠. 자, 10년대는 아직 이광수가 친일파가 아니고요. 자, 20년대 가게 되면요. 자연주의, 그다음 낭만주의 문학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이고 순수적인 문학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20년대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민족의 이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문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민족주의 문학으로 보면요. 이 현진건의 빈첩, 이제 뭐 만세전,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 다음에 시문의 이 그날이 오면 이런 감상적인 이런 문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민족주의 쪽은요 이 감상주의 문학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 이 감성적인 문학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표현하는데 조금 영향을 두었고요.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가 결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35년에 해산이 되기까지 이 카프가 20년대 때 활동했다는 거 이런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문화운동이라고 해서요, 이 사회주의 문학이 대응해가지고 나온 민족주의 계열 이 문학들이 이제 민족주의 이념을 선양하면서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를 가지고 했던 게 바로 이 국민문화운동입니다. 자, 30년대 이후의 문학은요, 일단은 친일문화운동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친일문화 그 문학이 이제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육사의 청포도라든지 광야, 윤동주, 그 다음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노는가. 자, 요런 저항 문학들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 점. 자, 요 점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때 30년대에요. 청노파 시인이라고 해서 이제 일제 말기에 또 이 현실을 외면해버리면서 자연에서 영감을 구하면서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약간 도가적인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청노파 시인도 나오게 되고요. 또 시문의 상록수와 같이 자연과 이렇게 토착성을 강조하는 이런 문학도 나오게 되죠. 자, 40년대 문학에서는요, 일단은 이제 한국 문학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암흑기로 빠져버립니다. 자, 예술로서는요, 일단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음악이라든지 미술, 연극, 영화, 이런 예술작품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요. 먼저 음악 같은 경우에 1910년에 서양식 음악이었던 창가가 유행하게 되면서 우리 국권을 상실한 거에 대한 이 아픔과 그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망국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자,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양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노래하는데요. 이 홍남파의 봉선화, 그 다음에 현재명의 고향생각, 자, 요런 이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요. 30년대엔 드디어 아니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홍남파라든지 현재명, 자, 이들은 이제 친일화가 되려는 경향이 좀 있었죠. 자, 미술 작품을 한번 보자면요. 미술은 일단 근대회화의 이제 시작으로서 이 민족의 이 풍자화를 통해서 식민지 수태상을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또 이종섭은 소 그림을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서 이 소로서 민족의 현실을 표현을 하고요. 전영필은 이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간송미술관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전영필인데, 원래 우리 문화유산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전현필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문화유산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아놓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 개인적인 그 전현필의 그 재산으로 이제 나와서 간송미술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간송미술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화유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많은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전현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중식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동양화를 정승해서 계속 발전하고, 고희동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서양화가였고요. 나혜석이라고 해서 여성 화가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미술들도 이제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고전과 그 다음에 이 근대에 있었던 이 서양식 회화 기법이 이제 많이 접목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자, 연극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토오레가 중요한데요. 토오레가 농촌 계몽과 이 예술을 목표로 해서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들을 많이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금영 동호회라든지 머크기 예술 연구회,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일제의 식민 통치를 당했던 그 만행과 그 다음에 당시 비참한 이 사회상을 고발하는 이런 민족 작품들을 많이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탄압을 받아서 결국 이들은 이제 해체가 되고 말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홍규가 이제 주연을 맡았고 또 이거에 대한 감독도 맡았던 이런 나홍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주제가 많이 됐는데요.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건 일단 민족의 애환을 달래면서 우리의 저항의식을 조금 더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 영화령을 1940년에 제정함으로써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영화도 당연히 탄압을 하였겠죠. 기타적으로 우리의 뭐 판소리, 가면구, 꼭두각시, 뭐 사당패, 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퇴조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신파극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지 여러 우리 문화의 수호 운동을 봤을 때 우리가 식민 통치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받은 민족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반인륜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민 통치를 당했던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 민족들은 여러 가지 이제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에 맞춰서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단은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 통치 방식을 비교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경제 상황, 경제 수탈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이거에 맞서서 우리의 국외 민족 투쟁이라든지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 저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한글과 이제 우리 식민사학에 반대하면서 했었던 이런 이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시대별로 해서 식민통치별로 해서 한 번씩 읽어두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좀 자,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제 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중간에 나오는지 그 순서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